오늘 배울 약초는 특히 간에 좋은 약초인데요. 간에 좋다 보니까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고, 또 간에 좋으면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약초입니다. 어떤 약초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고속도로가 평택 시흥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은 화성시 송산면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공룡 화석지 좀그 바람 좀쐴겸 해서 구경 나왔는데, 역시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게 전망대인데, 이 전망대도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초 하나 소개하고 가겠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약초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 약초가 인진입니다. 식물 이름으로는 사철쑥이고, 우리가 약으로 쓸 때는 이거를 인진이라고 하는데, 인진은 지금 꽃이 지면서 열매가 지금 맺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꽃이군요. 이거는 지금 꽃이 좀 피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열매가 맺힐 텐데, 여기 이쪽으로 와보면, 자, 이 형태도 있어요. 이게 같은, 자, 보세요. 여기 밑둥을 보면, 한 줄기에서 지금, 원줄기가 하나예요. 하나에서 이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일부는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이것은, 자, 이 형태는 봄에 우리가 인진쑥을 볼수 있는 봄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봄에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여기 이게 좋군요. 초봄에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잎이요. 이런 형태로 나왔다가. 그리고 여름이 되면서, 자, 코스모스 잎처럼 이렇게 변해요. 여름 옷을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자, 이 형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형태. 이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려면, 봄의 형태도 아셔야 되고, 이제 이 형태요. 그리고 여름 형태도 아셔야 되고, 가을의 형태도 아셔야 되는데, 이때 채취하면은, 일단 국거리로도 가능하고요. 국거리로 사용해도 되고, 그러니까 음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맛이 덤덤하기 때문에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국거리, 뭐, 떡을 해서 드셔도 되고, 또, 여러 형태의 음식에 활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줄기체에 채취하는 거죠. 이런 형태에서 약으로 쓸 때는 약으로밖에 못 쓰는 거죠. 봄에 채취한 인진을 면인진, 그리고 가을에 채취한 인진을 인진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오늘은 제가 봄에 채취한 인진과 가을에 채취한 인진, 이거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채취할 수 있는 인진호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인진은 가을에 채취한 인진입니다. 인진은 간에 좋은 약초죠. 그런데 특별히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쓸개즙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국에서 사드시는 우루사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우루사처럼 담즙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일단은 간에 좋죠.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만성 피로입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린 분들은 인진을 달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환을 만들어서 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진은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알코올 섭취를 안 하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알코올 섭취가 많아서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뭐죠? 그책 이름이? 임진왜란 때 난중일기. 예. 난중일기에 회식에 관한, 그러니까 술을 마셨다는 기록이 한 120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병사들이 인진을 채취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에게 드렸다는 그런 내용도 나온다고 합니다. 즉 술을 많이 마신 분들이 간 기능이 떨어질 텐데 그거를 대처 옛날에도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인진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이제 과음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옛날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 술 때문에 간 기능이 좀 떨어졌다 하는 분들에게는 인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고요. 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만성 피로를 개선한다. 이 부분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라는 것인데요. 인지는 역시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즙과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유관하거든요. 그래서 담즙 분비가 잘 돼가지고 그 담즙이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완벽하게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그런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우루사 또는 인진을 복용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 방법을 먼저 사용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틴 계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에 처방하는 스타틴 계열의 이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면요. 근육통이나 신경통이 뒤따르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릅니다. 뭐 당뇨병을 더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뭐 중풍이나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킬 수, 이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 약보다는 인진이나 우루사 같은 약을 복용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 그걸로 이제 계속 그 치료를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면은 결과적으로 동맥경화가 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험적으로도 인진에 대한 실험을 보면 동맥경화증이 완화된다라는 실험이 있거든요. 동맥경화가 완화된다는 것은 여러분께 희소식이죠. 심장의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이 될 것이고 뇌의 동맥경화증이 심해지면 뇌경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인진이라는 약이 간에만 좋은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혈관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약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지는 어떻게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달여서 복용하거나 환으로 해서 복용하는 게 좋긴 한데 달여서 복용할 때 복용량은 1회 복용량이 20에서 40g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인진을 채취해 가지고 중량을 재보 말린 거 기준입니다. 중량을 재보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에서 40g 복용한다 하면 부피로 따지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항이 이겁니다. 인진은 소량을 복용해서는 좀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은 양을 복용해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진을 농축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인진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